아, 여기 동네 너무 귀엽고 레노베이션이 다 필요할 것 같아. 코니 마당이 이렇게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내일 오픈하우스를 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집이에요.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랑 그래도 얼추 비슷한 금액의 사이즈의 뭐 방이나 화장실 개수를 가지고 있는 집이거든요. 그래서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 같은 것도 보고, 그리고 마당은 사진에서 보는 거랑 얼마나 사이즈가 다른지, 그리고 여기 레노베이션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지, 그리고 주변 환경 어떤지 등등을 좀 보려고 합니다. 여기 같은 경우에는 53만 달러 정도 하는 집이고요. 집이 좀 오래됐어요. 한 1967년에 지어진 집입니다. 타운하우스로 되어 있고, 한 달에 HOA가, 그러니까 관리비가 80불 정도 나가는데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. 사이즈가 2200 스퀘어핏이에요. 다른 곳보다 좀 넓은 편이기도 하고,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딱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. 어떤 컨디션인지, 그리고 집 구조는 어떤지 한번 보러 가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에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? 학군이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. 46만 정도거든요. 대신에 사이즈가 1500 스퀘어핏으로 좀 작은 편이긴 해요. 근데 일단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고, 방이 4개에 화장실이 4개입니다. 그래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좀 보고 싶기도 하고, 아 그리고 여기가 위치가 좋더라고요. 이거는 주관적인 거고, 이 위치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뭐 객관적으로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런 벽돌집이고, 저는 벽돌집만 찾고 있어요. 벽돌식의 타운하우스. 그리고 이 집도 좀 오래된 편이라서 71년도에 지어졌고,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오픈 파킹이 있고, 여기는 관리비를 369불, 쿼터로 내네요. 그러니까 100불 좀 넘는 금액인 것 같아요. 가격이 이때 엄청 올랐다가 거의 1억 가까이를 내렸는데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. 뭔가 급하게 팔아야 된다거나 이사를 해야 된다거나. 그리고 가격이 좀 저렴한 게 보면은 그 레노베이션이 안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옛날 이런 키친이나 이런 것도 다 좀 옛날식이라서 아마 들어가는 사람이 좀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한가 싶기도 하고. 그리고 여기는 학군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점대예요. 되게 좀 높죠? 그래서 여기도 내일 가볼 생각이에요. 사실 내부는 그냥 바꾸면 되기 때문에 저 판매 금액이 중요한 게, 저거에 따라서 재산세를 내거든요. 처음 산 금액. 그래서 살 때 좀 낮은 금액으로 사서 붙여서 사는 것도. 지금 사이즈가 1500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, 이제 직접 가서 어떤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는 좀 특이한 외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집인데요. 아무래도 제가 원래 찾고 있던 그런 벽돌식 집은 아니라서 사진으로 봤을 때는 딱 끌리지는 않는데 구조가 마음에 들어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. 여기는 63만 불이라서 좀 다른 데보다 비싼 편이고요. 화장실 4개, 방 4개, 그리고 1700 스퀘어핏이에요. 76년도에 지어진 집이고, 그리고 관리비가 110일 한 달에. 가격은 이때 비싸게 올랐다가 조금 내린 것 같고요. 학군이 좀 좋은 편입니다. 787, 평균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. 제가 여기서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레노베이션이 다 되어 있는 것 같고, 1층이 좀 렌트를 주기 좋은 것 같아요. 여기에서 1층이고 봤을 때 화장실이 여기 딱 욕실까지 다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따로 렌트를 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실제는 어떤지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봤을 때, 근데 3층이 좀 신기해요. 방이 마스터룸인가? 여기가 이렇게 거의 이제 비슷한 사이즈로 방이 나눠져 있고, 나란히 되어 있고, 화장실이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.
네, 그리고 다음 집은 요 집인데요. 이 집은 다른 데 비해서 좀 더 로케이션이 좋아요.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금액대는 60만 불 정도 합니다. 사이즈는 1900 스퀘어핏인데 방이 3개 있고 화장실이 4개 있어요. 이거는 언제 지어졌냐? 1973년에 지어졌고 역시 벽돌 집이고, 아 여기는 파킹이 하나밖에 없네요. 관리비가 415나오.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허탈리니까. 아 가격대가 지금 이랬는데 제일 비싸네 지금이. 아주 여기는 그냥 이 제일 비싼 가격으로 그냥 팔려고 하나 봅니다. 여기는 학교 학군이 5, 7, 6 그냥 평범한 수준인 것 같아요. 집이 되게 레노베이션이 돼 있고 실제 느낌이 어떤지 꼭 보고 싶네요. 발코니도 있고 마당도 있고. 어제는 날씨가 진짜 좋았는데 오늘은 오픈하우스 때 흐린 날씨면 좀 안 좋긴 할 것 같아. 날씨가 좋으면 집이 더 좋아 보이잖아. 아 여기 동네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어요. 어제보다 집들도 더 큰 것 같고, 그리고 자연이 여기 이렇게 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좋은 것 같고, 일단 동네는 좋습니다. 여기 지금 첫 번째 집인데요. 아 밖에 집 자체는 되게 분위기도 좋고 위치도 좋고 마음에 들어요. 근데 이 밖에 나무가 엄청 큰 게 있어요. 이거는 좀 그래. 그래서 방금 첫 번째 집을 갔다 왔는데요. 일단 로케이션이 진짜 좋고 생각했던 것보다 동네도 되게 조용하고 좋아요. 그리고 바로 옆에 공원이 있고, 여기 오픈하우스는 그 저번에 갔던 두 집은 둘 다 그 리얼터 분이 우리 그냥 인사만 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저희가 알아서 보고 나왔거든요. 근데 여기는 사인도 하고 우리 저희 인포메이션도 쓰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그랬어요. 근데 이거는 뭐야 케이바케인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동네는 마음에 든다. 다만 집이 되게 좀 오래돼서 레노베이션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다. 지금 갔다 온 집에 리얼터 분이 아, 마켓에 진짜 싼 집이 나왔다고 해서 추천해 주셨거든요. 그래서 네 알겠어요 하고서는 가보려고 그랬더니 저희가 지금 두 번째로 가보려고 했던 집입니다. 그래서 이제 가고 있어요. 이제 두 번째 집으로 가고 있는데, 여기는 주변에 주거지가 되게 많고 타운하우스 새 것도 있고 뭐 오래된 것도 있고 그냥 아파트도 있고 되게 섞여 있거든요. 근데 동네 느낌이 막 되게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뭐 그렇다고 뭐 위험하다 이런 느낌도 아닌데 그냥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가? 계속 날씨다. 이제 두 번째 집에 왔는데, 일단 전반적으로 집이 확실히 이제 1500대다 보니까 작은 편이고, 발에 이걸 신고 있어서 좀 소리가 납니다. 그리고 레노베이션이 다 필요할 것 같아요. 방이 바로 붙어있네. 어디보자. 페인트는 새로 칠한 것 같기도 하고. 일단 바닥이 좀 낡았고 집이 좁은 편입니다. 내가 알기로는 클로젯이 있어야 제 룸이거든? 근데 여기는 문이 없어. 클로젯을 떼버렸나 봐. 여기 밑으로 지하도 있고요. 지하방이 좀 더 넓고 시원한 느낌? 이거는 화장실인데 욕실까지 같이 있어요. 아니 가구들은 좀 버렸으면 더 집 보기에 좋았을 것 같은데. 주인이 산다기보다 렌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집 관리도 좀 덜 되는 것 같고, 저희는 아무래도 우리가 살 집을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사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여기가 가격이 진짜 마켓에 비해서 저렴해가지고 만약에 렌트를 주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면 그냥 사서 렌트 주면 될 것 같아요. 공간도 되게 많아서.
여기는 지금까지 본 집 중에 가장 가격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안에가 확실히 좀 더 깨끗하고 넓은,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좀 돼 있는 편이고, 뭐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해놓고, 안에도 만약에 이사를 온다고 하면 딱히 손볼 때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벽이나 이런 것도 깨끗한 편이고, 발코니 마당이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는 이런 데코도 다 잘 해놨어요. 이거는 진짜 집주인이 한 건 아닌 것 같고, 네, 회사에서 한 것 같아요. 1층은 렌트를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,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좀 춥기도 하고, 그리고 물소리 같은 게 들려서 여기도 동네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조용하고, 근데 집 외형이 좀 특이하다고나 할까? 이런 데는 전문 에이전시에서 이렇게 데코까지 다 하나 봐요. 여기는 진짜 다른 집들에 비하면 확실히 레노베이션도 다 돼 있고, 좀 그냥 바로 들어와서 살 수 있을 그런 느낌의 집이에요. 근데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오래된 게 느껴져. 이렇게 여기 진짜 특이한 게 이렇게 짜서 맞춰 넣어놨어요. 이게 원래 아파트 구조가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, 이거 신기하군.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밖에 이렇게 데크가 있습니다. 여기는 되게 에이전트에서 예쁘게 꾸며놓고 막 노래도 틀어놓고 향수도 해놓고 하여간 되게 잘 해놨어요.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랑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로케이션도 좋고, 그리고 주위에 마켓이나 이런 것도 있고 좋거든요. 근데 딱 들어갔을 때 아, 이거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아니었어요. So we're appreciate it. Okay, sounds good. 그래서 오늘 총 네 군데를 갔다 왔는데 확실히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진로에서 사진이랑 3D로 봤을 때는 그 집만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게 사진으로는 되게 깨끗해 보였는데 막상 가니까 좀 확실히 오래된 게 느껴지고 그랬거든요. 집 내부도 그렇고 이제 외부 환경도 가보지 않으면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오픈하우스를 보러 갈 예정이거든요. 미국 집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